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 오이소.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안녕하세요, 풍금입니다. 어서 오이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 그분들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저 수해 피해 현장 복구 작업하고 아니, 왔어요? DMC역에서 걸어왔더니 땀이 비오듯 났어요. 멀어요. 요즘에 가급적이면 저도 무지출 챌린지, 무리푼 챌린지에 도전해가지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옛날 때 막 DMC에서 택시도 탄 적 있거든요. 네. 그러고 만보를 채우면 140원을 줘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아끼고 걸음 만보 채워서 140원. 그래서 벌써 지금 9,000보 걸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 예. 오늘만. 예, 좀 있으면 이제 만보 이제 돌파죠. 그 풍금 씨는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커피를 사오고 그래요? 아, 제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예.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커피 사오면 사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러니까 좀 저는 이미 먹어 타서 마셨잖아요, 여기다가. 믹스로다가 예? 벌써 예. 드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라떼를 사왔네요. 잘 마실게요. 네. 예. 자, 민생님 김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요즘 사장님들한테 감사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안 소장님, 지난번에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 날 예.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손실보전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TBS 같은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고. 한 번만 더. 7월. 예. 한 번 더. 폐업을 했는데 소장님 방송 듣고 이번에 손실보전금 600하고요. 폐업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 신청해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7월 26일 날 제가 방송을 한 겁니다. 그날 화요일 날 네. 29일 2주 금요일이면 마감이다. 네. 손실보전금. 네. 문재인 정부 때 10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은 1000만 원인데 어쨌든 600만 원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대상자인데 신청하는 한 분도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날 제가 번호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렸어, 다시 한 번.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번호를 제대로 메모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 최고 허리케인 아디온 그 앵커님께 반드시 고맙다 전해달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앵커께서 아까 지금 문자가 왔는데 번호를 못 들었다 한 번 더 말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잽싸게 적으셔가지고 그날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보니까 이분 대상자인 것 같은데 문자도 안 하고 뭐 다 떨어진다니까 주변에서도 예. 포기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떼서 2019년 20, 21년 그 반기별로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줄어들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접수했던 600만 원. 최근에 나왔대요. 아유, 기억나요? 그래서 기억나요. 허리케인 라디오와 최일구 앵커님과 저까지 고맙다. 무슨 네. 선물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안 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무슨 손실보전금 600만도 적을 텐데 절대 보내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통화하고 왔어요. 아유, 알겠어요. 너무 잘 됐다. 자, 이 덕분에 무사히 받았다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또 못 받으신 분들 문의 문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훨씬 많죠.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의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8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니까 반드시 또 하셔야 되는 17일부터 31일까지. 이것도 만약 이 신청을 안 하면 그 기간을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는 볼 텐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날마다 집회나 기자회견 이니시 하는 거예요. 손실보증 지급기준 확대라고. 뭐 일면 1월 1일 날 폐업. 성패말을 들고 오셨네. 예, 1월 1일 날 폐업하면 받지만 12월 30일 날 폐업하면 못 받는다든가나 아니면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노동시간을 6시간 늘렸는데 매출 5만 원 늘어나다 탈락한 분들이거나 뭐 너무나 막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줄잡아 100만 명 가까이가 올해 탈락한 거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17일부터. 네. 그리고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치시면 그 손실보전금 그 신청했던 코너에 이의 신청 그 코너가 생겨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의 신청 하시고 저희는 이의 신청을 가급적 수용해라고 계속 윤석열 정부와 중기부에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그 하늘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사장님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신데요. 고물가 대책은 없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은 소비자로서 너무 힘들고요. 집집마다 매달 몇십만 더 나오니까 사장님들 원재료가 급등하니까 그러면 네.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요. 그럼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또 가게를 안 오게 돼요. 그치, 이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럴 때는 요금을 일부 올린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돼서 손님들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1인당 1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 수당.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월급이 그대로 오니까 물가가 올라서 월급을 깎이고 저기 지출할 돈이 없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1인당 130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현재 스코어입니까? 네, 인플레 수당. 뭐. 그러니까 부자들은 거의 뭐 아주 부자들은 안 주지만은 이제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받아서 최대 135만 원까지. 프랑스도 구매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각종 그런 복지 수당이나 민생 경제 수당 받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 그걸 늘펴줘요. 그래야지 그 돈으로 물가 너무 비싼 생필품을 사라는 거예요. 독일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2,000원짜리 전체 패스 교통 교통 패스를 발행해서 한 달 동안 6월 7월 8월 세 달 세 달입니까? 한 달에 12,000원만 내면 한 달에 공짜로 월 이용권을 준다는 거죠. 12,000원 이용권. 우리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대책을 정부에서 내놔야죠. 알겠어요. 그래야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쓰기도 하고 경제 파탄이 무서워서 지갑 닫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당이 나오면 딱 그 생필품만 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들으시다가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로 호응해주고 계신데 DMC 9번 출구에서 12분이면 됩니다. 저도 어제 TBS 걸어서 갔어요. 와우. 저도 걸어 다녀요. 맞아, 맞아. 땀이 오늘은 방금 더울 때니까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땀이 정말 티셔츠 앞에 다 잔뜩 배어 있네. 자, 풍금 씨. 어제 가요 무대 잘 봤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부동자세로 앉아 경청했네. 저도 봤는데. 어제 무슨 노래 했더라? 어제 광복절 특집이어가지고 찔레꽃 불렀습니다. 찔레꽃 했어요. 찔레꽃. 네, 찔레꽃 불렀어요. 찔레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빨갛다는 얘기도 있고 하얗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바로 찾아보세요.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정부 자료를 보니까 363만 개 회사가 22조 원을 받았대요. 근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500만 개에 1000만 원씩 50조 공약했잖아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이것만 봐줘도 140만 명 정도가 못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본인이 포기하신 분 말고 지급해야 되는데 떨은 사람이 수십만이거든요. 자, 8월 17일 내일부터입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옛날 신청하셨던 홈페이지. 거기 가면 이의신청 코너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내일부터 이제 이의신청 뭐 증빙서류든 아니면 호소를 이렇게 쓰시고 저희는 어쨌든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늘려라. 공약대로 모두에게 주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연을 보고 이게 억울하다 애매한 거 맞다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일부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 신청하시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좀 듣고요. 자 오늘도 사장님 두 분을 이제 만나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 만나기 전에 안진걸 소장께서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제 신랑은 일식집 주방장입니다. 나이가 드니 시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가족과 떨어져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직장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3개월 전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면서 푸드코트의 코너 하나를 맡아서 작은 초밥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예순이 시작한 식당 아직 매상도 얼마 되지 않아 힘들지만 점점 나아지겠죠? 저도 주말이면 가게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신랑! 장사 잘 돼서 직원도 뽑고 알바도 뽑고 해서 나도 좀 주말엔 쉬었으면 좋겠다. 안 소장님 아주 천진난만한 초등학생 같아. 아니 너무 재밌어서 원래 감정 너무 집어넣지 말고 읽으라고 작가님들한테 들었는데 오늘은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초밥집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배도 고프고. 예, 아내분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순에 새롭게 창업하신 남편 사장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올해 나이 60대고요. 이름은 유영석이라고 합니다. 일식 주방 경력이 한 30여 년 됐고요. 네. 그동안 이제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창업을 했었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계속 지방 쪽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강원도나 수원이나 뭐 평택, 안성 등 뭐 우연찮 이제 창업은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휴가 중에 지인 추천으로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그동안 이제 반대를 했었죠. 예. 예. 천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두정동입니다. 두정동. 예, 예, 예. 머리 두자 발음으로 두정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가게 이름은 스시현인데 어디 푸드코트라고 하는 예. 보니까 마트나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푸드코트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거기서 이제 예, 예, 예. 거기서 그럼 어디 빌딩의 공유 주방에 그렇습니다. 강남 이런 데 가 보면 한 건물 1층 한 3, 40씩 막 있잖아요. 배달 전문으로도 예, 하고. 예, 예, 예. 예. 네. 그 사장님 그 요즘 자영업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요. 그 창업하는데 부담은 예. 없으셨나요? 근데 이제 이 공유 주방이라는 게 이제 창업 비용이 사실 이제 부담이 창업비용이 좀 부담이 좀 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부담이 좀 덜하죠. 예, 모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뭐 식자재 이런 것만 구입해서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비가 안 들죠. 대신에 이제 월세 부담이 좀 세긴 한데 일단 리스크가 그거보다는 좀 덜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공유 주방이 이제 낯선 분들도 있어서 예. 주방을 몇몇 가게 같이 쓰는 거죠 한 층에 있는. 같이 쓰죠. 그리고 홀을 이게 주방 홀도 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홀은 같이 쓰죠. 그렇죠. 주방이랑 홀이랑 그다음에 예예예. 예, 예. 정말 작은 데는 배달 전문으로 아예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장님 네는 스시집 배달도 하고 와서 홀에서도 드시고요. 예, 매장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옛날에 이제 일시집 여러 번 하셨으니까. 예. 아직은 뭐.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위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제 오픈하신 지 석 달 됐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예. 매출은 좀 됩니까? 아, 이제 3개월째부터 뭔가 조금 매출이 상승이 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예, 좀 기분은 좋아요. 좋긴 한데 아직은 이제 월세 정도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4개월 한 5, 6개월 후부터는 이제 순익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좋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완전히 자리 잡고 그러면 집에 돈도 좀 아내분한테 갖다 드릴 때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이제 반년 걸리신다. 그럴 것 아, 같다. 예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석 달이니까 9, 10, 11, 연말, 예. 11월, 예, 연말 정도. 예예. 예, 예.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계속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저기 아내분 표현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빨리 장사 잘 때 저 직원 뽑아갖고 주말 좀 쉬자고. 시도 몰라서.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사연이 보니까 아마 예. 그 주방장 일자리 때문에 지역 식당, 지방 식당까지 가셨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건데 예, 예, 예. 같이 사니까 식구들 아내분이랑 식구분들 다 좋아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뭐 예전 그 2,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굳이 뭐 있는 것보다는 예. 예. 뭐 예. 저기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가 금슬이 더 좋다는 일각의 예, 맞습니다. 예, 목소리가 아 그런가요?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럼 그 아내분이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빨리 주말에 간호조무사 일도 하시고 그럼 피곤하실 텐데 직원 뽑으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직원 알바 쓸 정도는 안 되고요. 예. 생일날은 그냥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주말에 이제 워낙에 예.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알바 쓸 정도는 안 되고 어차피 이제 그 주말에 와이프가 휴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이제 잠깐 5점만 도와주는 거죠. 5점만. 그래 아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이 이제 31, 예. 둘째 놈이 이제 26. 아, 다 컸네. 다 같아요. 컸네. 예. 다 잘 키우셨네요. 예, 예, 예. 예. 그, 아무튼, 아빠가 또 남편이 이제 지역으로 다니면서 주방생활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또 아내분도 저기 걱정도 하고 같이 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많은 고생했죠. 예. 방송 보면서 저 듣고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나중에 예, 예. 들어도 되니까 유튜브로 다시 듣기나. 예, 예. 아내와 아들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할까요? 예, 예, 예. 예. 설민자 씨,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거는 당신과 결혼한 거였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들 유현상, 술 좀 줄이자. 아들 유백상, 아, 열심히 사는 내 모습
참 아빠가 참 보기 좋다. 어쨌든 여자친구도 있으니 아무튼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으면 아무튼 기대할게. 사랑한다. 예. 예. 자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지금 스물? 이제 서른. 서른한 살. 서른한 살. 예예 예. 뭐 내년 봄쯤에 한번 뭐 저 여자친구 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또 있겠네요. 이제 둘째 놈이. 아 둘째가. 예. 아니 예, 예. 첫째 윤상 그럴 때 술 좀 줄 할 때 제가 뜨끔했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어이 막내 술 좀 주래야. 저희가 뜨끔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지금 블로그를 좀 보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스시현 그래가지고. 예. 그 한자로 현자를 어질 현자를 쓰셨네. 아. 이제 큰아들 현자를 이제 따라서. 아. 네. 아. 현상이거든요. 원래 현자 큰아들. 지금 보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질 현자를 썼군. 그 예, 보니까 예. 점심 특성 그래서 1인분에 12,000원 이렇게 그 아~ 메뉴판도 크게 예, 써 있는 거 저희가 예, 지금 예. 보고 있어요. 예. 예. 홍보가 지금 절실한 예. 순간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 아, 예. 그러니까 손님들 몰려 오시라고 오늘 제대로 한번 홍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예. 천안 두정동에 있는 초밥 전문점 스시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홍보 시작.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유영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천안시 두정동 아크로텔 1층 푸드코트 스시코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 상호는 깜놀 스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 최고 이제 장점 두 가지만 소개할까 하는데요. 첫째 이제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서 밥을 그러니까 이제 하기 때문에 기존 초밥과는 이제 확연히 다르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맛이 좋고요. 둘째, 흑초를 황금 비율로 배합하기 때문에 초밥이 색다르고 맛있습니다. 자부합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두정동 아크로텔 깜놀 스시형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깜놀 스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오늘 아주 뭐 아나운서처럼 준비를 네. 하셔가지고 아이고 예. 작심하고 저 홍보를 하셨네. 예? 청취자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예. 예. 깜놀 스시현이니까 정식 이름이 가게 이름이 예 정식 이름이 깜놀 스시현입니다. 깜놀 장명은 누가 한 거예요? 저희 초밥이 이제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오징어 먹물로 밥을 하기 때문에 밥 색깔이 기존 초밥은 하얗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까맣습니다. 그 일반 밥하고는 네.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오징어 먹물하고 이제 그 흑초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밥맛이 좋다는 이제 리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색깔도 굉장히 그 깜놀할 것 같은데요? 오, 밥이 까맣다 그러면서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오고요. 네. 예. 연진걸 소장이 유머까지. 아니 느낌 왔어요 우리 사장님이랑 뭔가. 그 장명은 나드님이 한 거예요? 예? 가게 이름 장명 이름 짓는 건 누구예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상의해서 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천안 건강하십시오. 네네. 네, 사장님 힘내세요. 천안 두정동 깜놀 스시현 사장님 신청곡이었고. 사장님 사연을 들으시다가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제 사무실이 근처예요. 힘내세요 사장님 하셨어요. 천안 가면 꼭 찾아뵐게요. 장명 흐흐흐 하셨고 장명이 멋져요. 천안으로 고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 시민 말고도 네. 지나가다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천안이 그렇죠. 또 교통 요지니까. 그렇죠. 예.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34분입니다. 그 실속
처음 보증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1차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리케인 라디오 이렇게 그 손님 온다고 해서 이제 민경 소장님이 통화를 해가지고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 그 과세표준 등록하고 그걸 올리니까 사업자 번호를 거기다 등록을 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200만 원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서민이 최고인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네, 손님 온다 어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손님 온다 어서 없이 방송 듣고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받으셨다는 청취자분의 목소리를 스팟으로 만들어서 방송해드렸는데 마침 청취자 7002님께서도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7월 26일 날 방송 듣고 손실보전금 신청해서 600만 원 받았습니다. 허리케인 방송에 감사하고 안진걸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안 소장님 정말 큰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이제 받는 분들은 다행인데 못 받는 분들 훨씬 많으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상공인분들하고 저 세종 정부 세종로 청사 아니 세종로 말 세종시 청사 가서 항의 집회. 네. 제발 좀 억울한 탈락자들 구제해달라 집회를 그래요. 하기로 했는데 제발 그분들 좀 구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실 보전금 이의 신청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8월 17일부터 내일부터 홈페이지. 예. 네. 그럼 제가 방금 저 계속 들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들어가면 그게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식이 검색창에 손실 네. 보전금 치면 손실 보전금 홈페이지에 연결이 홈페이지로. 돼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가면 이 신청 안내문 바로 떠요. 팝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클릭하니까 이 신청서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럼 네. 본인 인증에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은 풍금 씨가 소개를 해 주세요. 수원대학교 후문에서 아내와 함께 닭 한 마리 집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장어집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고민하다가 메뉴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받은 걸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점점 손님이 늘고 있으니 희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구 형님이 힘 좀 팍팍 불어넣어 주십시오. 네. 장어집을 7년 정도 하시다가 지금은 닭 한 마리로 업종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모쪼록 잘 되시길 바라고요.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수원에 사는 김형일입니다. 44살이고 수원대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봉담 닭 한 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사장님 그 수원대가 화성시 봉담동에 있잖아요. 예, 화성시 봉담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봉담 닭 한 마리. 예예. 아, 제가 닭 한 마리 엄청 좋아하는데 어제가 말복이어가지고 아마 손님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제 그렇게 잘 되진 않았고요. 아, 뭐 더군다나 예보상에 오후 늦게 비가 온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셨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질 않았고. 아, 날씨가 아, 또 그때 영향을 주네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원래 휴일로 하고 있는데 복날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장사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된 것 같아요. 아, 우리 휴일인지 알고. 근데 네. 뭐 저기 복날 삼계탕집 갔더니 줄 서 있어서 저도 그 다음 주에 먹었거든요. 아, 오늘 꼭 오실 거라 생각하고요. 장어도 참 좋은데 닭 한 마리 메뉴를 변경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장어는 뭐 단가 자체도 비싸고 아. 뭐 손님들 선택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뭐 생일날이라든가 기념일 뭐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 비싸다 보니까 그런 기념일이나 돼야 먹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주머니 사정들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죠. 민물 장어가 또 비싸잖아요. 예. 네. 매입 단가가 너무 예. 비싸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어머님 생신 때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나요. 평소에는 네. 못 가고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로. 예. 네, 사장님 당사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 네. 그 닭 한 마리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올해 초에
보증금 받은 걸로 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 올해 초에? 네, 올 초에. 그러면은 장사는 좀 되시고 계신가요? 좀 뭐 장사가 좀 지금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되진 않지만 네. 손님들이 좀 이렇게 늘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점점 더 늘 거예요, 그죠? 목소리가 갑자기 좀 힘이 없어지시기 시작하셨어.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저희가 또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예. 예. 그 손실보증금 네. 그 1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한 거 그걸 다 받아갖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업정지 예, 예. 당한 600만 원 다 받았어요. 아, 그 이제 그거랑 또 영업정지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식당은 네. 영업시간 제한 그 손실보상금도 별도로 받으셨죠? 예예 예. 손실보상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손실보증은 손실보상금 다 받아갖고 새로 시작하셨네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바꿀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아,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장어 예. 할 때보다는 어때요? 장어 할 때보다는 매출은 뭐 줄었으나 좀 이윤 면에서는 그게 좀 더 낫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장어보다는 나을 것 같다.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 거죠. 알겠어요. 직원분들은 있으세요? 직원은 따로 없고 이제 저희 이제 아내하고 둘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게 오픈을 하려면 몇 시에 문 여십니까? 10시 반에 문을 열고 오후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점심 저녁 장사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점심 저녁 장사하고 아, 뭐 손님이 분이... 늦다고 하면 또 늦게까지 할 수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소주도 한 잔 팔시고 같이 하는 거네요. 예예예. 아, 닭 한 마리에 소주 맥주 먹으면 맛있긴 합니다. 부부가 운영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부부만 힘 갖고 하려면? 아니 힘들긴 하지만 좀 지금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닭 한 마리도 그 전에 이제 장어집을 하면서 맷집 많이 키워놨고요. 사장님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가게를 보고 있거든요. 사진으로 나왔네. 네. 닭이 그냥 간판이 아주 예쁩니다. 봉담 아, 예. 닭 한 마리 그래가지고. 수탉이 아주 그 응? 한 마리 쫙 있어요. 장탁이야. 아, 근데 보니까 마당이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네, 네. 넓어서 편하다는 후기가 있어요. 맞나요?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주차장이 참 넓은데 그 단체 손님들도 가끔 오고 해서 네. 단체가 오기 좋겠다. 진짜 주차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식당에서 오래 네. 밥을 먹으려면 영업 중 냉방 중 있고 그다음에 검은 예. 콩국수 간판도 있는데 콩국수도 파시나 봐요. 검은 콩국수가 눈에 예, 확 들어오네요. 배절 음식으로 콩국수 팔고 예. 시원하겠네요. 우리 특히 수원대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 그 올해 여름에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약간 걱정이 됩니다. 밤낮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문 닫고 휴가 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리 잡고 그러셔야 되니까.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 둘인데 둘은 다 대학 졸업하고요. 네. 큰 딸은 연기 전공해서 뭐 연기에 뜻을 두고 또 어린이 뮤지컬 공연 작은 딸은 피아노 전공하고 6개월 단기 알바 하다가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 됐어요. 네. 문화 예술인 집안이네요. 예. 어려서부터 시켜놨더니. 아, 그러니까 연기 전공, 피아노 전공이네요. 예예예. 예, 예. 굉장히 부모님들이 키울 때 아마 고생도 많이, 비용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또 아직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셔서 아버지 어깨 무거우시겠어요. 네,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같이 나는 아내분하고. 네. 따님 두 분한테 이렇게 방송 네. 통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족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모든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행복한 우리 가족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자, 태우가, 경이야, 애경아.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아마 맨 처음 호명하신 분이 아내분이고 예, 예. 뒤에 두 분이 경자 들어간 두 분이 따님이고 네.
친구 부르듯이 편안하게 부르시니까 네.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지금 가게 계시겠군요. 예, 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러시군요. 지금 저희가 이 블로그로 보고 있는 가게에서 장어집도 이 자리에서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예. 그래서 인테리어랑 간판을 따로 하신 거죠? 예. 네. 예. 네, 저기 사장님 말이죠. 사장님이 네. 먼저 보양 세트 메뉴를 저 챙겨 드셔야겠어요. 목소리가 왜 처음 연결 때부터 갈수록 힘이 빠져. 어제 말복 대박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아쉬워. 그러니까. 더 잘 드실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 목소리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힘 빠진 건 아니시다. 야, 예. 예. 네, 아까 그 식구분들 부를 때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예. 재밌으실 예. 것 같아. 다정하시고 의외로. 감사합니다. 아, 네. 사장님, 이제 8개월 차예요. 그죠? 네. 네. 그 지금 이제 전화, 그러니까 그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신상 네.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굉장히 큰 목소리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봉담 닭 한 마리 대박 나길 바라면서 홍보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봉담 닭 한 마리입니다. 장소는 수원대학교 후문 사거리 위치에 있고, 주요 메뉴로는 닭 한 마리, 인삼 닭 한 마리, 보양 세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관심 가져주시고 봉담 닭 한 마리 많이 찾아주세요. 이야. 예.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봉담의 봉자가 봉황새 봉자 같은데 아무리 봐도 봉황새 봉자하고 닭 한 마리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아, 지리적으로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확인했어요. 예. 너무 좋다. 자, 사연 들으시다가 한 청취자께서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어요? 네, 리뷰를 찾아보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바닥이 엄청 깨끗합니다. 정말 파리도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한데라는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드 양념치킨도 팔아서 아이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가서 먹기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소를 진짜 바닥까지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블로그만 보고도 한 청취자께서 반하셨네. 그러니까 닭 한 마리씩 가면 이제 그 또 닭고기를 물에 빠뜨려서 하는 요리를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치킨이랑 양념 후라이드가 있으니까 양념 그렇죠. 더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와서 취향에 맞게. 그렇죠 사장님. 예, 물에 빠진다 안 드신 분들 되게 의외로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고기 물에 빠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물에 빠져 좋던데 저는.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8383님이 집이 안산인데 봉담까지 얼마 안 걸리네요. 오. 이번 주 꼭 갑니다. 와. 힘내세요. 와, 우리 동네에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맘카페에 올려서 오. 단체로 가야겠어요. 맘카페 진짜 좋은 거 많이 아시죠? 네네. 봉담 닭 한 마리 한번 간 적 있는데 또 가야겠네요. 네. 또 와주세요. 좋습니다. 김영일 사장님 듣고 계시죠? 힘내시고요. 예. 청취자 758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전화번호 좀 부탁합니다.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 7558님. 예. 제가 전화도 드리고 어쨌든 제 번호가 010-2279-425 하나니까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전속 상담사니까 이 신청 때문에 또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 속상해서 네. 누군가랑 상담하셔야 돼요. 콜센터 전화하면 연결도 안 되고 연결돼도 답을 안 해주니까 제대로. 맞아요. 와. 연결 안 돼요. 청와대 총원이 없어져가지고 억울한 사람 올릴 데도 없다니까. 안진걸 소장님 참 대단합니다. 010-2279-4251 한 분께서 네. 안 소장님 토요일 날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상담해 줘서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와이프가 결혼 예물을 팔자고 그러네요. 아이고. 네. 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애들 학원비 줘야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이따 팔기로 했네요. 정말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유, 네. 아유. 우리 또 우리 일구 앵커님 또 눈물이 그냥 네. 쏟아져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토요일 날 통화했던 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손실보증금 받으셔야 될 분인데 네. 억울하게 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의 신청을 하시고 또 여기저기 민원을 내라. 네. 그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냐? 안 나서냐? 지역 국회의원 내라. 저희들은 밖에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1인시도 하겠다. 같이 공조하자. 이렇게 통화하셨어요. 사장님하고. 네. 예. 근데 이런 또 애절한 사연이 있는 거 몰랐네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네. 네, 힘내십시오. 청취자님. 네. 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 사는 얘기 나눈 시간입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취자께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오네요. 풍금 누님이시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진걸 소장. 풍금 누님 울고 있어요. 풍금 씨 두 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풍금의 달고나. 달고나. 힘내세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